자, 여기 있는 노드릭한테 퀘스트를 다들 받으셨나요? 제이 눌러보세요. 제이. 네, 퀘스트 키는 제이입니다. 돈을 벌라고 퀘스트가 나올 거예요. 맞죠? 예, 500원 모으래요. 탭을 누르면 이제 떠날 수 있어요. 탭을 눌러주세요. 탭을 꾹. 네, 그래서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떠난다를 눌러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V를 누르시면 이제 커스텀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 했던 캐릭터 생산창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밑에 보시면 지금 제 방송 켜져 있죠? 오케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지도바 축소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일 부격 급녀나 그 다음에 시야 거리 부대 속도 등등이 나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부대 속도는 여기서 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돈도 없어요. 맞죠? 황비어 있죠, 완전히? 난민들. 난민 알겠니? 나 도서탄이 난민 때리러 오는데. 아, 그 제가 지금 호위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애들 가까이 못 옵니다. 자. 자, 난민분들은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어 코리스들 합시다. 네, 간단한 이제 일거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첫 번째는 농사, 그 다음 농사 짓다가 이제 벌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C키를 누르면 스킬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C키가 이제 캐릭터 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처음에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면 활력, 제어력, 인내심, 교활함, 사회성, 지능이 1씩 찍혀있죠. 맞죠?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위에 그 레벨업을 하면 1포인트를 주는데 그거를 추가로 투자해줘야 그러니까 최대에 올릴 수 있는 스킬 제한이 풀립니다. 오케이? 네.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내가 난 강의할 거라 생각하고 얘기 안 해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안 찍어가지고 레벨이 안 올라가. 30에서. 아, 1포인트당 그 옆에 있는 메뉴 30을 이거 더 올려줘요. 최대치를. 그 다음에 여기도 주의할 점. 이거는 싱글은 관계없습니다. 멀티에서는 7까지만 찍으시면 돼요. 뭐든지. 왜냐? 7 이상 어차피 여기 스킬의 만렙이 200이기 때문에 7 이상으로는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항목 전체만 7만 찍으면 끝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력을 찍게 되시면요, 한손건 양손건 포람이 활력을 하나 찍을 때마다 30씩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제한이. 그 다음에 제어력은 활석궁 투척이고, 그럼 인내심을 찍으면 뭐가 제한이 풀리겠어요? 승마 후보 대장 기술 올라가죠. 네, 요런 식으로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제 마을에 왔죠? 마을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역할. 알지? 시골 동네 가면 누구한테 인사를 드려야 돼? 촌장님! 그렇지. 자, R키를 꾹 누르시면 촌장님의 위치가 나옵니다. 촌장! 당신, 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봉의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받으시고, 받으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촌장님 나이가 처음에 여기인지 몰라하고 한참 차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농사를 지어서 돈을 좀 벌어볼 겁니다. 자, 곡괭이를 드세요. 곡괭이. 곡괭이를 드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여기 밑에 돼요? 이게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 다섯 개만 파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법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컨텐츠를, 모든 컨텐츠를 다 순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아신이 원하는 자리에 다섯 번 계속 이제 만들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이제 도구를 버려야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G키를 넣어서 도구를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물항아리를 드세요. 네, 물항아리를 드세요. 그 다음에 물항아리를 들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농사가 이제 효율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아, 네, 하는 법을 물을 떨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이제 비인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아닙니다. 오케이. 물을 뜨세요. 그리고 더 뭐 같은 거 물을 뜨면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아까 개간했는 곳에 물을 주세요. 우리는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나무가 지금은 돈이 제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돈을 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F로 물을 주세요. 가까이 가면 F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다 물을 주셨나요? 예. 네. 물을 주신 분들은 비샤르님 물 다 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셨다면 G키를 눌러서 물병을 버리신 후에 거기 아니에요. 예.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곡물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씨앗 주머니입니다. 이걸 드시고 이제 물 주신 데 뿌리세요. 오케이. 뿌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물을 줬던 경작된 토양이 이렇게 밀로 바뀝니다. 바뀌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극혐인 구간이 옵니다. 자, 쥐키를 넣어서 이제 이거 버리세요. 이제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저기 다시 물주머니를 가져오십시오. 자,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밀은 말이죠. 랜덤이에요. 한 번만에 물을 주면 다 클 수도 있고요. 세 번까지, 한 작물이 세 번까지 물을 처먹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물을 처먹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번 만에 끝날지. 이거 마인크래프트 나무 키우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 야, 블루님이 먼저 자랄까? 레드님이 먼저 자랄까? 제가 제 늦게 자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남았다. 블루님이겠죠, 설마. 야, 블루님 봤다. 오케이. 자, 이제 G를 눌러서 물병을 갖다 버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낫이 있습니다. 낫을 들고 이제 수확을 하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 것도 수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수확은 다섯 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아예 곡괭이 아니에요. 오케이. 낫을 왼쪽에 보면 낫이 있어요. 왼쪽에 쥐키 눌러서 버리시고, 네, 거기. 네, 낫. 오케이. 농사 좋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구만. 불륜님 거 뺏어 먹어야지. 그거 놓고 와야 돼. 다섯 개 다 깼으면 저기 놓고 다시 와야 돼요. 안 돼! 오일. 예, 저장고에 놓고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저장고에 놓아야 예, 돈이 이제 측정이 됩니다. 여긴가요? 네, 이거 안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길 막 들어오지 마십시오. 맞지, 맞지. 자, 어째 농업 체험은 예, 무사히 끝났습니다. 뭐, 이렇다, 이게 있다. 잘, 어떻게 짓는지 다들 아셨죠? 넣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몰랐을 때, 처음에 했을 땐, 농사를 100개씩 지었어. 여기 꽉 채웠었어, 진짜. 할 뻔 했습니다. 오케이. 자, G키 눌러서 갖다 버리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촌장한테 말을 걸려야, 이제 돈을 줍니다. 말을 거세요. 아니, 촌장 삼아. 얼마 줘요? 405원. 네,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이거 갖고 만 원까지 벌었어요. 450원. 네. 만 원요? 그렇죠. 얼마나 개노가다인지 알았죠? 근데 그것도 우린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재밌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최신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났어요.